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수출 비중은 정밀기기 분야가 42.5%로 가장 높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밀화학 40.9%, 반도체 39.7%, 유리가 39.3%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2000년에 비중이 3.2%였는데 20여 년 새 비중이 1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대중교역은 급증했습니다. 수교 8년 뒤인 2000년 한국의 대중수출 규모는 185억 달러였는데 지난해는 1629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9배가량 늘었습니다. 중국은 200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수출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LG복지재단이 저신장 아동 192명에게 15억 원 상당의 성장 호르몬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G는 1995년부터 28년째 경제적 문제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장 아동 총 2,083명을 지원해왔습니다. 저신장 아동은 보통 1년에 4cm 미만 성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치료 지원을 받은 아동은 연평균 10cm, 최대 25cm까지 키가 자랐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열흘간 접수한 승용차 침수 피해 중 세단형 승용차가 75.6%로 가장 피해가 컸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SUV가 전체의 17.4%로 뒤를 이었고 소형 트럭 등 기타 차량이 6.4%, 전기차는 0.6%였습니다. 서울시 등록 차량 중 세단이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세단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엔진 내부 공기를 공급하는 흡기구의 위치가 세단이 SUV보다 낮은 점을 피해가 컸던 이유로 꼽습니다. 흡기구는 차량 전면 그릴 위에 위치하는데 이 부분에 물이 들어가면 대부분 엔진이 꺼지게 됩니다. SBS 정준호입니다.